예쁘다.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거 뭐지? 우와. 대원들의 시선을 빼앗은 잔디 위의 흰색 천. 신기하다. 레드 카펫인가? 화이트 카펫. 와. 여기서 막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약간 밟는 느낌이 있다. 맞아. 이거. 빨리 포즈 잡아. 멋진 포즈로 런웨이를 걷고 있던 그때. 어, 뭐 있는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열어봐도 되나? 선물인가? 열어봐도 되겠지?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지? 결혼식 할 때 옛날 결혼식 할 때 사진 아니야? 되게 옛날 사진 밑에도 그거 완전 그물에 놓은 것 같아. 알록달록. 무지개 또. 맞아 맞아. 얘들아 안녕 반가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네들이 드림 중이었니? 네. 네. 웨딩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오늘의 멘토 정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학과의 힌트는 바로 이 사진인데. 사진? 어, 어떤 학과일 것 같아? 예식학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과? 비슷했어. 바로 오늘의 학과는 웨딩산업학과야. 오, 웨딩산업학과.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영화 속 장면처럼 연출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웨딩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결혼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 바로 웨딩 산업과입니다. 세계적으로 홍기가 늦어지면서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틀에 박힌 결혼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결혼식을 하려는 흐름은 웨딩 산업에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 주니어 웨딩 산업과에 가다. 좋아. 벌써 약간 떨린다. 어떡해. 드림 주니어 첫 특급 미션. 기획부터 예식 준비까지 결혼식의 모든 것을 완성하라. 신랑 신부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주니어 대원들은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러면 이제 웨딩 산업과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갈 수 있나요? 웨딩 플래너나 웨딩 디렉터 또는 웨딩 프로듀서와 같은 웨딩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웨딩 주얼리 아니면 뷰티 매니저, 드레스 샵에 취직할 수 있어. 와, 되게 다양하네요. 되게 다양한 직업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럼 우리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네! 결혼의 모든 것, 웨딩학 개론부터 배워봅니다. 더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뭘까?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어서. 중요한 날이어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 너네가 말한 결혼의 의미가 모두 맞아.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 문화에도 사실은 좀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어. 이제 신기해. 일단 이게 뭔 줄 아는 사람? 이거 그 머리에다가 결혼식 할 때 쓰는 거 맞아요. 맞아. 웨딩드레스랑 같이 입는. 그렇지. 이건 결혼식 날 신부가 머리에 쓰고 사실은 얼굴을 가리던 웨딩 면사포야. 왜 이 면사포를 결혼식 날 신부들이 쓰기 시작했을까? 이쁘게 보이려고. 닮으라서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아주 먼 옛날 북부 게르만족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던 어망이 있었어. 그 어망을 이용해서 신부를 납치해서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이 웨딩 면사포가 그 어망이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의 결혼 문화가 있기까지 조금은 놀랄만한 과거가 숨어있다는 사실. 바로 신부를 납치하는 풍습인데요. 이 중 일부는 사라지지 않고 결혼을 상징하는 로맨틱한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랑 들러리와 결혼 반지가 바로 그것. 하지만 무서운 과거는 있고 앞으로는 뜻깊은 의미로만 기억해야겠죠.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로 입고 이런 결혼식은 서양식 결혼이야. 서양식 결혼식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전통혼례를 했는데 전통혼례의 모습을 혹시 TV에서 본 적 있니? 네.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었어. 아마 이런 모습이 바로 전통혼례 너네들이 TV에서 봤던 모습일 거야. 맞아요. 그 여자 연지 본지 찍고 알록달록한 한복.
서양식 결혼 문화가 들어오기 전 선조들은 특별한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요. 우리 전통 혼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 전통 혼례에서 쓰이는 물건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 그런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같아? 새인데? 오리? 천둥오리? 천둥오리? 오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러기야. 에? 기러기가 사실은 자기 짝을 잃으면은 절대 새 짝을 만나지 않는데. 오. 그래서 그러한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나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네 집 어른들에게 이 기러기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던 거야. 아. 전통 혼례의 첫 번째 단계. 신랑은 신부 부모님께 기러기를 드리며 신부에 대한 사랑을 약속한 후 본격적인 예식을 치렀답니다. 우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통 혼례를 치르던 우리나라에 신식 결혼식이 유입된 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주례를 섰던 결혼식부터입니다. 6.25 전쟁 후에는 전통 혼례 대신 간소화된 서양식 합동 결혼식을 치렀고 이렇게 대중화된 신식 결혼식은 점점 단일 결혼식 형태로 21세기 전후에는 화려한 웨딩홀 결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결혼 문화는 어떨까요? 요즘은 둘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추세. 그럼 지금부터 개성 만점 이색 결혼식을 배워봅시다. 요즘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배 위라든지 굉장히 우와. 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다양해졌어. 그런 이색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우와! 사진을 한번 보자. 이 결혼식은 어떤 것 같아? 사진이 지금? 무중력 같은 거. 우주? 이상하지? 정확히 맞췄어. 이 사진 속의 신혼부부는 지금 무중력 상태의 비행기 우주선 안에 있는 거야. 우와! 그럼 우주까지 가요? 우주까지 가는 건 아니고 비행기 안에 이제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서 치러진 결혼식이지. 이 부부는 2009년 미국 플로리다 상공에서 무중력을 체험하며 잊지 못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완전 신기해요. 무중력 결혼식도 있어. 그 다음을 한번 볼까? 이 결혼식은 뭐야? 바닷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바닷속에서 하는 결혼식이지? 이 결혼식은 아쿠아리움에서 하는 결혼식이거든? 아쿠아리움? 좀 스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결혼식은 특히나. 상상 초월, 놀라움의 연속. 정말 기발하죠? 그리고 여기 모두를 심쿵하게 만드는 이색 결혼식도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혼인서약서를 비행기 위에서 쓰고 있는 모습이지? 방 찍힙니다. 그리고 예물교환도 하네. 바로 그 순간! 신랑 신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너무 멋지다.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그리고 일상 속 셀프 웨딩까지. 결혼식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죠? 보면서 좀 뿌듯해요. 되게 약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의미 있고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웨딩 산업가에서는 각 그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있어. 우리 앞에 이런 독특한 결혼식을 했잖아. 결혼식을 예쁘게 특별하게 공간을 꾸며줄 수 있는 결혼식 기획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야. 웨딩 산업과에 왔으니 멋진 결혼식도 한번 기획해봐야겠죠? 결혼식을 기획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비부부를 상담하는 일이야. 예비부부를 상담하는 거는 어떠한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충분한 상담을 해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기획해줄 수 있겠지? 네.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기획하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산과 취향을 파악하고 결혼식의 전체 컨셉과 결혼식을 상징할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에 맞춰 결혼식 장소를 어떻게 꾸밀지 기획한 후 마지막으로 결혼식의 의미를 더할 이벤트까지 정하면 비로소 기획이 완성됩니다. 오, 되게 좀 어렵네요. 맞아,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지. 네. 내가 우리 학교 최고의 선남선녀 예비부부를 초대했어. 진짜로요? 우리 한
한번 예비 부부를 불러볼까? 나와주세요! 드림 주니어를 위해 특별히 섭외한 가상의 예비 부부. 오늘 우리의 결혼식 기획을 도와줄 예비 신랑 신부, 신랑 신부야. 저는 신랑 방국이라고 해요. 저는 신부 장슬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상의 예비 부부와 상담 후 직접 결혼식을 기획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 웨딩 플래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만난 지는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년 정도.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뿅하고 예, 아, 이 친구랑 해야겠다. 여자분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 그래요? 결혼이 좋아서 뭐 좋아하는 색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네요. 두 분이 같이 만나서 즐겨 하시던 거 같은 거 있으세요? 추억의 장소 같은 거 있으시나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있냐고. 이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결혼식 같은 거 있으세요? 좀 웅장하고 뭐 크게 하는 그런 결혼식은 좀 피하고 싶고요. 친한 지인분들 모여서 너무 크지 않게 좀 소소하게 이제 작은 결혼을 좀 하고 싶거든요. 아담하게 하시고 싶군요. 네. 아담하고 스몰 웨딩. 네. 기본 취향부터 결혼식에 대한 생각까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회원들이 파악한 예비 부부의 특징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스몰 웨딩을 꿈꾸는 1년차 캠퍼스 커플이라는 것. 학교 근처에 탁 트인 그런 공간을 사면 조금 그분들의 그런 연애할 때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아, 이거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은 이거야? 이거 하얀 그게 그래 이거야. 예비 부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식의 컨셉과 색깔 그리고 공간까지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대원들은 과연 어떤 결혼식을 생각해냈을까요? 결혼식 기획은 다 끝나니? 네! 그러면 예비 부부만을 위한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네! 우선 저희의 결혼식 테마는 숲속의 작은 결혼식으로 메인 테마를 맞췄고요. 학교에서 막 추억 같은 것도 많으시다고 하셔서 학교로 맞췄고, 그 노란 색깔을 좋아하신다고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노란 색깔 꽃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노란 해바라기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심거나 넣어놨고요. 꽃들만 그런 걸 넣어서 학교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아까 신랑 신부가 얘기했었던 둘이 만났던 학교에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랑 신부가 좋아하는 꽃이랑 색깔을 이용해서 예식을 구상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대원들이 힘을 합쳐 완성한 드림 주니어표 결혼식 기획안. 명확한 컨셉부터 이벤트까지. 와, 뭔가 그럴싸해 보이네요. 그런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뭐 하나가 좀 허전한 것 같은데? 하객들? 하객들? 뭐가 빠졌을까? 웨딩드레스? 옷! 그렇지, 웨딩드레스지.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의 꽃이고 또 여자들의 뭐야? 로망이지.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잘 선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 아름다운 신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웨딩드레스. 결혼식의 꽃, 신부들의 로망, 웨딩드레스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이게 다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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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드레스를 알려줄 디자이너 안재규 멘토를 소개합니다. 멘토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우리 웨딩산업과 학생들이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보는 실습실이야. 진짜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레스들이 다 선배들이 직접 만들고 전시하고 패션쇼까지 한 드레스들이야. 우와! 직접 만들었다고요? 웨딩산업의 큰 분야인 웨딩드레스 역시 학과의 주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드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 태원이는 남자니까 드레스를 안 입어봤을 거고. 드레스 입어보고. 알레이나는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있어? 네, 저는 이렇게 예쁜 웨딩드레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옆에가 A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미니드레스를 입고 청순함을 뽐내던 알레이나의 모습. 알레이나, 너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드레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가 A라인 드레스인데 이 드레스는 스커트 실루엣이 알파벳 대문자 A처럼 생겨서 A라인 드레스라고 해. 신부들의 체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 잘 어울리고 특히나 여성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드레스야. 오, 그렇구나. 확실히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특히 A라인 드레스는 짧은 다리와 작은 키를 보완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벨라인 드레스는 통통한 하체를 보완해주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너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머메이드 드레스는 S라인 신부에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체형보단 야외나 소규모 예식에서 빛을 발하는 스몰 웨딩 드레스까지. 신부에게 웨딩 드레스가 있다면 신랑에겐 턱시도가 있다. 턱시도 역시 신랑의 체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답니다. 와, 진짜 다 멋있어. 다 멋있어. 너무 창피한 거다. 우와, 이거 예쁘다. 와, 이거 예쁘다. 얘들아, 드레스 잘 봤니? 언니! 멘토님. 멘토님한테 많이 배웠어? 네. 드레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너무 예뻐서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비 부부도 상담하고 결혼식 기획도 하고 이렇게 예쁜 드레스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미션을 하나 줄게. 미션이요? 무슨 미션이요? 응. 오늘 너네들이 기획한 결혼식을 모의 웨딩으로 완성해보자. 네? 진짜요? 진짜? 저희가요?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깜짝 미션! 결혼식을 완성하라! 가상의 예비 부부를 직접 상담해서 기획한 숲속의 작은 결혼식을 실제 공간에서 펼쳐봅니다. 결혼식에 사용될 꽃장식은 알레이나가, 웨딩드레스는 수지, 이벤트는 태원이가 맡았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추억, 좀 아름다운 그런 걸 남기기 위해 진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숲속의 작은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을까요? 알레이나는 어떤 꽃으로 어떤 소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부케랑 그리고 남자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부토니에. 아, 맞아요. 부토니에. 그렇게 두 개를 만들면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를 꾸며줄 그런 장식 같은 것도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큰 거를 달아도 예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달면 꽃에서 어차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좀 더 멋지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멋진데 보통 부토니에는 가슴에 다는 거기 때문에 주머니에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얼굴이 작은 꽃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야.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쁘다. 괜찮다. 와, 역시. 아, 예. 결혼식의 컨셉 컬러와 맞춘 노란 해바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 멋진 부토니에를 디자인하는 알레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다. 알레이나가 꽃으로 소품들을 만들고 있는 사이 다음은 웨딩드레스를 고를 차례. 이 정도는 좀 들어가려는가? 아니면은 날씬하시니까 저런 머메이드? 저런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약간 아담하고 약간 좀 차분한 스타일이 좋은데.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게 사실 보기에는 이렇게 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되게 막 치렁치렁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입으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네. 들어와 주세요. 수지가 고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등장하는 신부. 우와, 진짜 예쁘시다. 진짜 예쁘세요. 아, 제 눈은 녹았습니다. 근데 좀
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다른 걸 찾아주세요. 그런가요? 아, 좀, 아쉽네요. 진짜 예쁜데. 이거, 이건 어떠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청순한 약간 여신 같아요. 네. 우와. 스몰 웨딩에 잘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확정! 한편, 태원이는? 여보세요? 아, 눈, 실론 뜨셔도 돼요. 일단 사진에 그래도 막 대충 찍으면 안 되잖아요. 화질도 예뻐야 되고 아담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예쁜 좀 아름다운 그런 걸 남기기 위해 꾹 참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몸선에 걸어오면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데이트하시면 돼요. 태원이의 주문에 따라 어색해하던 예비 부부도 점점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에 임할 수 있었는데요. 신랑 신부의 특별한 추억을 위해 태원이는 카메라를 놓지 않을 예정.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식 장소를 꾸밀 차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쳤는데요. 죄송해요. 빨리 해. 우리 태원들 뭔가 신나 보이죠? 벌써 약간 떨린다. 어떡해. 길이 이렇게 들어와요?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가며 도화지에 그렸던 대로 결혼식장을 꾸며나가는 태원들. 스냅 사진 촬영을 담당한 태원이는 이 모습을 소중하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잘 나왔다. 과연 태원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완성했을까요? 날씨마저 완벽한 6월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식장이 되고 많은 이들의 설렘과 기대 속에 펼쳐지는 숲속의 작은 결혼식. 곧 있으면 신랑 어경국 군과 신부 장슬기 양의 모의 예식이 시작될 예정이니 객석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스러운 모의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의 축복 속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하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위풍당당 입장하는 예비 신랑. 다음은 오늘 모의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미소가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겠습니다. 신부 입장! 모두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수지가 고른 웨딩드레스를 입고 알레이나가 만든 부케를 든 오늘의 신부가 수줍게 등장합니다. 오늘 사랑의 서약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특별히 준비한 글로써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착각하신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이 팔찌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곁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 시점으로 신랑 어경국 군과 신부 장슬기 양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호흡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랑 결혼해. 신랑 신부의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기획부터 모의 예식까지 직접 준비하고 완성해본 대원들. 드림 주니어의 특별한 수업을 위해 힘을 합쳐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신랑 신부들이 결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수요와 니즈를 가지고 웨딩 전문 인력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웨딩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밀어서 앞으로 웨딩 시장이나 아니면 웨딩 산업 학과의 미래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결혼식을 책임지는 이들. 웨딩 산업과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드림 주니어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매김준이 형.